조선족이라서 이별당한 여자. 딩고라는 채널에 나왔네요. 제가 한국인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조선족인데요. 친절하던 사람이 내가 조선족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싸늘하게 너 킹깨냐? 라는 거예요. 아, 킹깨도 아니는구나. 아니구나. 킹깨 수발 들어주는 개냐. 그러면서 조선족들은 다 전기밀매법이다. 내가 한국 온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난 게 남자친구라서 어차피 너도 나 조선적인 거 알면 나 싫어할 텐데 내가 너랑 왜 사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못 사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대요. 기다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랑 사귀겠다고 확신이 든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6개월 정도? 제가 우리 사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고맙대요, 나한테. 미래가 이 남자랑 좀 그려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내가 이래서 믿고 조선족인 걸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사실 조선족이야. 근데 말해주는 순간 또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부모님이 물어봤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좋은 남자 만나셨네.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싫어했대. 다른 국적의 여자는 만나면 좀 그렇다. 갑자기 불안하다가 눈물 나서 내 출신 때문에 남자친구랑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이런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럼 내가 귀화를 하면은 인정해 주실까? 그러니까는 남자 쪽 부모님이 제발 정상적인 한국인을 만나라 그래. 조선족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아이고, 또 그때 생각하니까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터지시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하다가 결국 헤어지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조선족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된 큰 영향을 줬던 청년 경찰이나 범죄 도시 같은 조선족 관련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혼자 가서 보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을 나만의 추억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 그 김이나 작사가님이 함께하는 그 운전해주고 사람 얘기 들어주고 하는 그런 약간 택시 그런 예능인가 보네요. 웹 예능. 그래요. 국적은 결국 꼬리표가 된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조선족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지점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인들이래 조선족들의 어떤 그런 그 정말 강력 범죄들 예 그런 범죄들이 좀 일어나고 오원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인식을 많이 바꿔놓긴 했죠. 예.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저는 근데 남자친구분의 부모님도 이해가 가고, 또 이 여성분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가네요. 내 출신 때문에,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죠. 예. 두 쪽 다 이해가 좀 갑니다, 저는. 채팅창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돼요. 예. 누가 더 개병식 같은 채팅을 쳐서 남들에게 억울을 끌 것인가. 누가 더 악마인지 대결하는 그런, 예. 그런 어떤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그냥 걸러서 들으시고 저한테 어떤 제재를 요청하지 마세요. 예. 저도 저 새끼들 포기했어요. 예, 오쇼 할 때마다 조금 민감한 소재 나오거나 정치 이야기 나오면은 갑자기 거품 물고 막 달겨들잖아요. 예전에는 저 친구들 제가 교화시켜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근데 저 새끼들 교화시키려고 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급이급한 이지라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편협한 병신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 저 새끼들이 이제 제 외모 갖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만만한 줄 알고 그런 새끼들입니다. 예. 무조건 까야 되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 그러신 분들은 좀 넓은 아량으로, 예,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쌍한 애들이에요. 이거 약간 틀딱 냄새 나는 그런 적이네. 여직원하고만 건배하는 사장님. 성인 유머. 아, 이런 거 좋아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하고만 건배를 하는 사장이 있었다. 항상 건배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진달래라고 외친다. 이때 여직원들의 화답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왔다. 20대 여직원 대답. 물한 개. 물론 안 되지, 개새끼야. 아, 진달래가 진짜 달라고 하면 줄래. 30대 여직원. 택시 택도 없다 시벌로마. 40대 여직원. 소주 소문 안 내면 한 주지롱. 50대 여직원. 홍두깨 홍콩 두번 보낼 수 있으면 깨끗이 줄게. 예. 60대 여직원이 대답합니다. 물한개 뭐지? 물안 나와도 개안 나. 아휴. 이때 다짜고짜 묻지도 않았는데 70대 할머니가 나섭니다. 나도 물한 개! 모두들 놀라 눈이 휘둥그레질 때 물어보지도 않냐, 개새끼야. 아, 즐거운 시간 되세요. 평생 살아야 된다면 가장 살고 싶은 곳은 별말 같지도 않은 카리나랑 원룸 살기, 혼자 풀빌라 살기, 아이브 숙소에 빌부터 살기.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것도 좀 다루기가 그래. 왜냐면 이런 것도 이제 여초라든지 뭐 이런 데서 물고 늘어지면은 또 굉장히 또 불편하게 된다고. 문제가 안될 것도 문제지 하면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굳이 사서 저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다. 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예. 이제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 비혼 장려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이게 오은영 박사님 나오나 보네. 남편이 세탁기 도는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기상시간은 오후 2시. 남편은 아침 겸 점심 준비 중. 와이프는 누워서, 그런데 휴대폰이 3개. 하루 수입은 1,000원. 배짱이 존. 소파에서 벗어나질 않는 아내. 신혼초부터 아내를 사랑하니까 어느새부터 당연시된 집안일. 돌아오는 건 아내의 불평과 불만. 눈더미처럼 쌓인 잔소리는 남편을 더 지치게 만들었고, 네버엔딩 잔소리, 투덜투덜. 내 성에는 안차 별수 없지. 거슬리는 상황을 못 참는 아내. 게으르니까 그걸 제가 못하는 거다. 오은영 박사님 표정 놀라고요. 아내는 포인트를 열심히 모아서 1년에 한번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아, 폰 3개로 그뭐저 캐시 뭐그 뭐냐 그런 거? 그런 어플 같은 거 써가지고 돈 버는 일을 하나 보다. 남편은 돈 벌고 집안일 다 하고 와이프 비위 맞춰주고 하는군요. 어우, 이건 근데 너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인구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예, 결혼하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예능이네.
1년에 치킨 한 마리 수익이면 그냥 백수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고 하는데 여자는 일도 안 하지, 뭐 집안일도 전혀 없지. 남편한테 시키기만 하지, 불평불만 그냥 늘어놓기만 하지. 거의 그냥 애, 성인 애 하나 키우는 거네요. 그죠? 똥 쌀 줄 아는, 똥 싸고 오줌 쌀 줄 알고 자기 거 가리는 그런 애를 하나 키우는 거네. 근데 갖고 싶은 건 또 많을 수도 있지. 무력이 있으면 또 거기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지, 남자는. 에휴. 결혼 노래를 부르는 여자들이 또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 믿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 남편분도 저런 현실일 거라면은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이 대가리가 참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진짜 신중하게. 태어나서 진짜 한 번 있는 큰 빅 이벤트인데, 큰 퀘스트 중에 하나잖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 외계인 영화 나왔구나. 지금 망했어요? 노잼이야? 존망이야? 근데 예고편 보니까 좀 애매하더라. 이게 무슨 SF물이라고 하기엔 퓨전 SF물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랑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저기 같은데. 손익분기점이 730만 명이었는데 개봉 첫날에 16만 명. 지금 폭망 소리 듣고 있는 토르4의 첫날 관객수 38만 명의 절반밖에 안 된다. 하다못해 마녀2도 개봉일 스코어 26만이었는데 애초에 관객 기대감도 낮다는 말이 있고 입소문도 좋지 않아서 반등할 기미는 사실상 없음. 탑건 매버릭 마지막에 불꽃과 좋은 시사의 평을 받았던 한산 용의 출연 사이에서 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계인? 커뮤니티 게시판들 후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신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외계인.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재밌었다. 전우치 느낌 많이 나더라. CG 잘 만들어서 몰입도가 안 떨어졌다. 4DX로 봤는데 나름 괜찮았다. 쿠키 영상도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중국 느낌 나는데? 아우, 나 이제 이런 것도 지겨워. 한국식, 한국식 블록버스터, 한국식 SF, 한국식, 그놈의 한국식, 아우, 씨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겠지만,
보면서 내가 뭘 보는 건가 싶었다. 외계인이랑 사극이랑 SF, 시간여행 등등 별다한 장르를 짬뽕했는데 조잡하고 설득력이 없어서 독이 됐다. 좋지 않네요, 평가가.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구만. 보실 분들 보시고, 저는 볼 사람 없어서 못 보겠고, 보고 싶어도 넘어가죠. 예, 외계인. 관심이 없어 애초에. 액션 영화도 기대 많던데. 상담원한테 10시간 동안 욕설해가지고 상담원이 결국 기절했다고. 예전에 이제 그 법, 그 저기 상담원 보호법 정해지기 전이었나보다. SKT1에서 악플러를 고소한다고 이상혁 법률 대리인 페이커가 고소한다네요. 예. 엄청 까였었나봐. DC인사이드 고닉으로 특정인 욕한 거 고소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DC 내에서 프로게이머 부모님 욕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욕은 안 잡히나요? 프로게이머 욕한 게 고소가 되나요? 지 인생 갈아가지고 남의 인생 그 커리어 떨어뜨리고 이런 그 새끼들은 다 이게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씨발 다음부터는 그 지랄을 안 하지. 팩폭이란 말이 잘못됐다니까. 정확하게 팩폭에 대한 그 제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팩폭이 요즘 무슨 남한테 심한 말하기, 심하고 좀 빡센 그 욕하고 심한 말하는 게 팩폭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팩폭이는 이제 팩트에 기반해 갖고 사실 적시로 명확한 사실로 명확한 어떤 그 입증된 근거로서 그 사람을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팩폭이라 그러는데, 말 함부로 하고 무례하고 그런 걸 보고 팩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국인은 사실 베트남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아니, 전혀. 우리가 무슨 베트남 사람들을 부러워해? 아시아는 사실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은 좀 따로 있지. 동아시아 3파전 아니야? 중국, 일본, 한국 셋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고, 동남아시아는 좀 떨어져 있지 않나? 거기서 뭘 불허한다는 거야 대체?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한테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베트남 사람들은 쌍꺼풀이 다 있고 약간 짙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박지성 선수 눈 아니야 이거? 이거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겠는데 이 영상? 또 다른 이유는 베트남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기 때문에. 귀엽다.
하나의 이게 이제 좀 넓게 보자면 하나의 국뽕튜브야. 하나의 국뽕튜브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국뽕튜브 같은 거 있잖아. 전 세계의 어떤 중심의 이목의 집중이 우리나라에 쏠리고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한국의 문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가장 각광받는, 떠오르는, 한국 문화, 이러면서 이런 것도 국뽕튜브 하나의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열등감이 있다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것 같아. 신경도 안 쓰인다, 맞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에 가장 먹고 싶은 것은 박나래가 해준 스테이크, 아이유가 먹다 버린 상한 우유, 수지가 먹어버린 요플레 뚜껑. 이런 병신 같은 이런 저 설문조사는 왜 하는 거냐 대체? 어? 할 짓거리 없냐? 3번 남이었네. 빠니더스가 뭐야? 유튜브에요? 빨빨 넘어갈게요. 귀멸의 칼날 코스프레야? 뭔 멧돼지 대가리를 쓰고 다니냐? 멧돼가리 뒤지게 없네. 하고 많은 가면 중에 멋진 가면들 많을 텐데 멧돼지 가면 쓰고 다니네? 뭐 이거 일마 이름 뭐야? 쌍건맨이야 뭐야? 너 이거 보냐 랄프야? 이노스케. 뭐? 이노스케 아닙니까? 출리 코스프레 지린다. 와, 이건 오씨 존나 세 보인다. 오씨 승모근 좀 보소. 스테로이드, 그 로이더지? 별걸 다 올리네, 이 새끼들. 지랄한다, 진짜.
그래요? 아, 이렇게 바이럴이 많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역시 카톡이지. 카톡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지, 카톡. 전 국민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카톡. 많이 쓴다. 4천만 명이면? 인스타그램. 밴드. 밴드 많이 쓰는구나. 네이버, 구글, 크롬. 이런 것도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네. 음원 어플리케이션은 멜론. 저는 카톡 깔렸고, 네이버 깔렸고, 기본적으로 깔린 것들은 다 제끼고, 페북 깔려 있고, 네이버 카페 깔려 있고, 유튜브, 넷플, 유튜브 뮤직, 아프리카 TV. 아이고, 또 부산에서 크게 사고 나가지고 한명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불법 유턴, 아이고. 그냥 크게 다친 거구나. 그래, 이게 불법 유턴은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뭐 막을 방도가 없어. 아이고. 기종은 알쓰리 같은데. 백수 특 나라 걱정, 연예인 걱정, 운동선수 걱정, 주변 사람 걱정, 존남. 막상 지 일은 제대로 안 함. 백수 특 평일 주반 주말 구분이 없음. 아버지와의 대화를 꺼림. 생활 패턴이 비슷함. 밥잠 딸컴. 밥잠 딸컴. 취업하고 싶은데 면접은 가기 싫음. 오래 놀다 보니 일한다는 게 뭔지 막연히 두려워짐. 운동을 잘안 하고 거의 집에만 있음. 명절이 싫음. 하루 종일 거의 PC 앞에서만 시간을 보냄. 친구들과의 만남을 꺼려하고 멀리함. 자존감 폭락. 원래 백수일수록 이런 거대 담론을 좋아함. 좀비 사태 혹은 나라가 전쟁 나서 싹다 리셋됐으면 좋겠다. 남들이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일궈놓은 거에 대해서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지 인생 좆박았으니까. 가장 쓰레기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해 종합소득세는 안 오를지, 기름값이 오르는 건 아닌지, 금리로 장난치는 건 아닌지, 이런 현실 속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걱정하는데,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 뭔가 거대한 어떤 것들이 벌어지길 바람.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래서 모든 것이 평준화되길 바람. 어찌 보면 가장 빨갱이에 가까운 개자식들임. 좀비 바이러스는 곧 온다. 외계인이 곧 지구를 침략한다. 제발 이 세계로. 존나 웃기네.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 화물차는 뒤쪽 주차장에서 쓰면 안 될까요? 트럭 타면 집값이 폭락하나. 포터 트럭 뭐 이런 거. 아파트의 품격. 장담한다. 애매한, 이, 진짜 애매한 데 사는 애들이 이 지랄한다? 응? 존나 잘 사는 동네에선 신경도 안 써.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애매한 신도시에서 어? 그 애새끼 까고 어? 그런 저 애매한 것들이 저지랄을 해갖고 봐봐,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비싼 아파트도 아니래잖아. 애매한 것들이 저지랄 간다니까. 더 지랄 맞게. 그 글 있지 않냐? 그 밴쿠버 선봉장이라는 그 부동산 갤러리 실세 그 아저씨가 쓴 글? 내가 그거 한번 읽어줬던 것 같은데? 그거 키워드 어딨노? 찾아볼게. 여기 있네. 신도시 아줌마들 중에 왜 미친년들이 많냐면요, 없는 집 형편에 똑같은 놈 만나서 결혼하고 쳐서 애새끼 하나 까놓으니까 국가에서 신혼부부라고 특별 공급까지 만들어주고 애새끼 하나 낳아놨더니 가산점까지 주다보니 경기도 신도시 짜구리통에 붙어있는 호반, 대방, 제일, 풍경채, 금강, 항신 등등 그저 그런 건설사들이 짬뽕 돼서 아파트 올려놓는 동네 아파트에 자기 이름 석자로 등기 박아놓은 집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이 서른 몇 살 처먹고 애새끼 하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기 집 있으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실 서울에서 난통하죠. 84제곱미터 30년차 썩다리가 15억 25억 하는 세상이니, 그니까 경기도 시골 촌구석에 84제곱미터 5억 6억 하는 동네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사람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닭 튀기는 집 가서 갑질하고 떡볶이 파는 집 가서 지랄하고 애들 유치원 가서 육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존나 웃겨. 존나 팩폭이래.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못했던 게 많아가지고 10페이지까지 좀 굵직한 것만 보고 하게. 숙제처럼 해버릴게요.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에. 8년차 일본의 러브호텔 매니저가 버는 돈 수준. 기본 급여가 이제 211만원, 근데 심야수당이 56만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267만원이죠 심야수당은 밤에 일하는게 아니라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손님 때문에 전화받고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저기 가야되는, 예, 그런 상황에 붙는 게 이제 심야수당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직무수당, 매니저라서 40만원 더 붙고요. 잔업수당 28만원 더 붙고요. 개근수당 20만원. 주 6일 4주 풀로 출근해야 나오는 개근수당. 통근수당, 교통비 15만원. 일본에서는 보통 교통비는 지급해준대요. 총 한 달 370만원인 줄 알았으나 건강보험 18만원, 연금 33만원, 고용보험 11만 1100원, 소득세 9000원, 주민세 19만원, 총 합계 95만원. 이것저것 엄청나게 떼가서 우리나라도 이러지 않나? 세후 급여가 약 276만원, 월급의 35%가 세금. 그래도 1년 보너스가 740만원, 1년 연봉은 5180만원. 어우, 많이 받네.
아, 우영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 넘어갈게요. 결혼 바이럴. 오. 오. 진하게 연애해보고 싶다. 여자랑 정말 해본 적이 없다. 진심으로. 이런 자를 보고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어우, 난 좀 음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망상으로 여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겨드랑이 같은데 간지럽히고 여자친구가 막 간지러워하고 서로 웃으면서 약간 그런 장면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어우, 좀 음흉한데? 난 좀 음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방 1위 했던 남자가 누구야? 아, 저 러너님, 러너 꽃비님. 러너 아저씨가 지금 트위치에서 하고 있지. 원래 러너 아저씨가 뭐 무슨 방송 했었어 원래? 롤이요. 롤, 너도 많이 봤니? 많이 봤죠. 롤 잘해? 롤을 잘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잘 짰죠. 어, 진짜? 장인대전. 장인대전이 뭐야? 예? 장인대전이 뭐야? 장인들 뭐 장인어른 이렇게 데리고 와서 롤 시켜갖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4인간 고른 컨텐츠. 진짜? 예. 어허. 죄송합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뭐. 예. 엄청 유명했었구나. 러너 교주 맞죠? 러너 교주. 아니요, 러너 교.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트위치 TV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아프리카 TV 왜 안 하세요? 하다가 네. 뭔가 아프리카에서 뭔가 안 보였나 보다. 하다가 어디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가셨잖아요. 아, 그 저기 쿠티비? 예. 이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형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어, 그래 이분 이름 윤대훈이래매. 예. 난 윤태훈이고. 대륙을 장악하려고 했다가 쿠티비 망해버렸다. 왜 이렇게 악플을 다냐, 미친 새끼야. 역캠 진짜 개인적으로 역겹기나. 역캠이 뭐가 역겨워, 이 개병신아. 너가 만약에 여자고, 어? 왔고 잘라고 몸매 좋으면 병신아, 역캠 해가지고, 어?
대학 나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직장 얻어갖고 회사에서 직급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도 연봉이 새끼야 3천, 4천, 5천까지 가려면은 씨발 존나 좆빠지게 노력을 해야 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태워야 되는데 20살 딱 되자마자 괜찮은 준수한 와꾸로 캠 하나 사가지고 방송 시작했는데 개잘 돼가지고 달마다 어? 8천만 원씩 어? 1억씩 땡기고 그러는데 그럼 너 같은 여캠 안 하겠니? 바보 같은 새끼 이런 건 하지 마. 이거 이런 얘기를 왜 해? 역행이 뭐 잘못했어? 어? 그렇지 않아? 역행을 왜 역겨워하냐? 역행 부럽냐고? 아, 근데 뭔가 나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모래주머니를 하나 차고 태어나는 것 같아. 이 발언이 약간 좀 성차별성 발언, 폄이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 게 뭐냐면은 이건 또 이렇게 물음표 또 존나게 칠 거야 아마. 내가 바로 얘기해 줄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해야 돼. 그거 막 몸에서 굴 나오는 것 같다며. 뜨거운 몸에서 굴이 나온대. 몸에서 뜨거운 굴이 나오는데 그거를 참을 수 있냐고. 존나 찝찝할 거 아니야. 거기다 생리통 심한 여자들은 배 존나 아프대매. 힘들 거 아니야. 아, 거기다 속옷도 두개 입어야 돼. 날 더워 죽겠는데 브라자 차고 빤스 입고 그 안에다 또 팬티라이너까지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 거기다가 자기 꾸밀라고 이거저거 화장품 사야 되고 이것저것 발 덕지덕지 발라야 되고 어? 손톱도 관리해야 되고 큐티클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그 엄청 그걸 해야 되니까 존나 손이 많이 갈거 아니야. 그지? 너무 귀찮은 것 같아. 난 그래서 절대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좋겠다. 여자로 태어나면 인생 이렇게 난이도가 낮아지는구나. 나는 개씨 하드모드인데 저들은 외모가 와꾸가 조금 잘났다는 이유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엄청난 쉴드를 받고 그냥 그저 이지 모드로 사는구나. 나도 내년 다음 생엔 꼭 여자로 태어나야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싫어. 그러니까 뭔가 뼛속까지 나는 그 남성성이 있나 봐. 난 게임 커스터마이징 할 때도 죽어도 역캐 안 골라. 울그락불그락한 남캐를 고르지. 근데 그랬던 것 같아. 그뭐 영화나 드라마나 주인공 여자인 경우도 안 봐. 여자를 혐오하고 그런 게 아닌데 뭔가 몰입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 난 좀. 나 같은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 여자 엄청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되고 싶진 않은 상대가 되고 싶진 않다는 거지,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지? 아, 여자 좋아하지. 근데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아. 상남자라 그런 거지. 침튜브 저기 아니야? 그저 침착맨 아저씨? 팬카페에 올라온 그런 피드백 글인가 보다. 폰트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무미건조했는데 개연성 흐름 어쩌고 저쩌고 존나 또 이게 저 어? 고나리질을 했나 보네. 침투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퇴보하고 우리 카페 보는 거 같지 않아 이거 약간 나는 바뀐 게 1도 없고 크게 위기감도 없고 그냥 하는 거 열심히 하는 할 뿐인데 여느 날과 다를 게 없는데 요 근래충, 요즘충 이런 새끼들 있어.
되도 않는 희한한 물타기 해가지고 어떤 특이한 어떤 그냥 그 느낌을 주려고 남들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하는 새끼들 마치 그런 것 마냥 뭐라는 거야? 꺼져 병신아. 어우 시원해. 저런 과몰입충 새끼들 보면 무섭다. 펜카페 다 똑같다. 코트카페 보는 줄 알았다. 이거 코카비노. 코트 냄새 난다. 코트 형은 바로 패드립 깔겼을 것 같은데? 이거는 주작이네. 앞에까지 맞는데 뒤에 주작이네. 폰트가 뒤에 약간 뒤에 저건 주작이다. 네. 그러네. 야 이 개십새끼야. 질문 개뻘글 쳐올리지 말라는 그량식 안 받노. 아니 우리 카페에 이제 여러가지 주제들이 또 있잖아. 근데 또 여기 테크 PC 정보 여기는 이제 그냥 이제 새로운 부품이나 어떤 PC 테크 이런 쪽에 어떤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게이밍 마우스가 출시가 되거나 로지텍에서 나온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돼. 자꾸 지들 컴퓨터 견적서를 존나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글 양식에다 써버렸지. 니들 개인 컴퓨터 저기 견적서는 올리면은 바로 그냥 무통고 삭제할 거야. 이랬는데도 계속 올리는 거야. 답답해갖고 욕해버렸지 뭐. 싫어 개십새끼. 에이씨 발 재미없어. 욕을 내가 많이 했네. 어쩌다 이렇게 팬들에게 욕을 하게 됐을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카페 이용 규칙 준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안내를 잘 해놓고 해놨는데도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게 아닌가. 음식이 식고 있습니다. 그래 차려. 10분 페이지니까. 여자들은 남자 직업을 엄청 보는구나. 구급 공무원, 의사. 그래. 우영우 초대박. 그래 또 사망 소식 또 있었죠. 골프채 갔다가 10대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두개골이 골절돼가지고 열흘 만에 숨졌다고. 이 골프채 겁나 단단하고 이거 굉장히 살상무기예요. 무기. 예. 야구바타보다 더 심할걸? 야구바타는 대가리 때리면은 이게 좀 이렇게 나무 야구바타는 진짜 살상무기고 그냥 이제 쇠로 돼 있는 야구바타 같은 경우 머리를 때리면 그게 좀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골프채 같은 경우는 사람 죽이는 무기예요. 머리가 깨져 그거는. 천안에서 아이고 이성 문제를 시비로 골프채 집단 폭행해가지고 2시간 동안 때렸구나.
왜 이렇게 요즘 사망 사고 소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티켓팅 할 수 없는 이유. 이게 그 뭐 가수들이나 이런 뭐 공연 같은 거 티켓팅 할 때 매크로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없어진대요. 예. 매크로 때문에. 그래서 이 매크로를 꺼고 그냥 직접 손으로 했을 때 매크로 켰을 때 바로 예약돼 버리잖아. 2.34초 만에. 그치, 이걸로 이제 안표 파는 거지. 취소된 표까지도 매크로로 다 사들이는 거야. 매크로로 돌리는 장면 나오는 거고. 와.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네요. 경찰이 쓰는 총이 이게 그 89경 리볼버예요. 리볼버가 이게 이렇게 땡기면 여섯 발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게 그 공이라 그러나? 이게 총알을 뒤를 퍽 쳐갖고 나가는 건데 이게 살상이 엄청 살상력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보급되는 총이 스마트건 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기존에 39경이 아니라 389경. 예, 기존에 쓰던 389경 그 권총이 화력이 겁나 세갖고 인명피해가 사실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살상력을 낮춘 탄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경찰용 권총을 만들었다. 예. 왜 경찰총은 리볼버만 고집을 하는가? 이 경찰 운영 개념이 공포탕, 그리고 저살상탄, 그 다음에 실탄,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공포탄이라든지 이런 걸로 거쯤에서 이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리볼버 타입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격 테스트예요. 9mm 보통탄으로 쏘게 됐을 때 이렇게 약간의 반동이 있고 공포탄은 전혀 반동이 없죠. 비살상탄. 네. 그다음에 9mm. 스마트 권총이라고 합니다. 9mm 탄을 쓴다고. 아마 시행이 되겠죠. 밥 먹읍시다. 아, 배고파. 뭐지 그게? 갈비. 갈비. 된장. 돼지 갈비 플러스 김치찌개지. 아, 김치찌개. 오쉬하고 밥 먹고 끝이네. 아니 게임 방송도 해야지. 근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되게 빨리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제 4일 만에 방송을 하는 거라. 청라가면 갈비 사주나요? 청라가면 갈비 사준. 야 근데 오늘 만 개 못 채우겠네.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씨발 앞으로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겠어. 결국은 달라고 하고 오프닝을 질질 끌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네. 현실이.